그 마유미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 사연이랑 전혀 이제 다르게 다른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에 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네. 아사 기모치요크 오키레르요 하시면서 아침 일찍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 하시면서 네. 마유밍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생활の中の 発見は 아사 오키레나이 바이 카텐을 전부 閉めないで 少し 開けておくと 태양의 光で 目が 覚めます. 카텐을 전부 閉めてしまうと 光が 部屋に 入らず 体が 아사か 夜か 見分けが つかなくなるみたいです. 私は仕事の時は必ず寝坊しないようにやります。이렇게해주셨네요。생활속에서제가발견한사실은요。아침에일찍일어나지못할경우에커튼을다닫지말고조금은열어놓는것입니다。네、그러면아침햇살때문에눈이떠지거든요。커튼을다닫으면햇살이들지않아서몸이지금이아침인지저녁인지구분을잘못하는것같습니다。저는일이있을때는늦잠을자지않기위해서이 、네、 방법을씁니다。해주셨어요。좋은방법인것같네요。이게왜냐면은、네、그커튼을너무또다열어놓으면약간좀그렇잖아요。네。 그러니까 뭐가그래요？ 그래요。하여튼그러니까커튼을이게좀이게조금열어놓으면은、네、 좋은것같아요。 네。 네。 이게햇살이그전신그러니까모든방을다뒤덮는그런햇살이아니라、네、 뭔가이렇게어느한부분을비추는햇살에눈을뜨게되는그러니까、네、 정말그냥일어나는게아니라기분좋게일어날수있는방법인、네、 거죠。 예、 맞아요。저도이글을읽으면서그모습을이렇게상상을했는데 네、 네、 그안에서이렇게일어나고있는모습이이렇게예쁘잖아요。보통영화라든가그렇죠드라마나、네、 이런데봤을때는、네、 과연내모습도예쁠까의심예쁠것같아요。 、네、 근데저같은경우는좀그입대전에불면증이좀심하게있어가지고아정말요몇년을고생했거든요。근데특히여름에는해가일찍뜨잖아요。네네。그러니까이제외국에서호텔에서항상커튼을닫고잘수밖에없는게한4시되면그리고그동경이랑서울이랑같은시간대잖아요。네。같은시간대다보니까해뜨는시간이빨라요。네네。확실히해뜨는시간이빠르니까한4시정도해가뜨는것같더라고요제느낌에그래서、네、4시에이렇게잠이막안들어서4시쯤잠이들려고그러는데해가뜨면정말밤을새게돼요。그래서커튼을다닫고진짜밤낮구분안가게해서잤었어요。그렇게좀고생을좀한부분이있는데뭐요즘은뭐상관없지만네예아무튼그저로서는이렇게잠이많으신분들은조금더좀부러운게조금은있는데아그러시구나、네、 아무튼뭐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커튼을조금열어놓고아름답게일어나는방법 네, 네모두들해보시기바랍니다。네알겠습니다。자신청곡하나듣고계속얘기해보겠습니다。히로코씨가그힘나는노래라고하시면서신청하셨습니다。소녀시대의 G 듣고올게요。네소녀시대의 G 들었습니다。자김정원의보이스메일김주영씨와함께하는주민재팬이어가겠습니다。자뭐이번에는、네、 제가일본어를또아그렇죠 네, 네배워야죠。네배워야됩니다、네、 그래서술좋아하세요？술 네, 네술요즘많이먹지않지만많이못먹는못먹지요즘에、네、 못먹는데그예전에일할때는먹다가좀줄였어요사실은、네、 나이가30이가까워오면서 건강에적신호가오기시작해가지고 、네、 좀줄여야겠다해서좀줄였는데그런데그팬여러분들은계속술을선물을보내주시는거예요。그래서난감했어요정말고마운데、네、 감사히마시겠습니다인데하이게또많이마실수는없는거고그래서네아무튼뭐일끝나고나서뭐맥주한잔한다든지、네、 특히일본맥주는저는좀좋아합니다。네그정말일끝나고나서、네、 이벌컥들이키는그느낌이진짜좋잖아요、네、 그일본에서는요지금이제많이활동을하셨으니까아시겠지만、네、 회식하거나뭐그랬을때、처음에맥주를주로드시지않아요예맞아요예네그금요일저녁에샐러리맨들이많이찾는그일본이자카야를가면이렇게들어서자마자하시는말씀이우선맥주주세요뭐이런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그렇죠그맥주를그만큼또좋아하시고일단은어느식당을가든뭐우롱차든뭐뭐든음료를하나시키는게또예의잖아요、네、 그래서항상뭘시킬때술좋아하시는분들은이제그생맥주를이렇게시키시고、네、 맞아요그렇게하더라고요우리나라는또
바로 이렇게 소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일본 분들은 그 맥주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일본에 이제 학생 때 있었는데, 저는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했던 곳이 소주 전문점이에요. 아, 그래서, 일본 소주 전문점? 예. 네, 네. 그래서 그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주를 모아놓고 파는 곳이었는데, 종류가 뭐 200종류도 넘었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그 소주 전문점에서조차, 처음에 들어오시면 맥주를 네, 맥주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맛이 좀 틀려요. 한국 맥주랑 좀 틀린데 그만큼 맥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좀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일본 분들 특히 남성분들, 샐러리맨 분들 그런데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뭐 어떻게 표출을 못하니까 끝나고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좀 약간은 술로 좀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일본에서는 다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하나로도 맥주를 이렇게 드시는데 지금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핫보슈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핫보슈? 네, 핫보슈라는 핫이슈 게 아니죠? 핫보슈죠? 네. 네, 핫보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포주라고 해서 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짝퉁 맥주예요. 짝퉁 맥주. 아, 가짜 맥주. 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뭐 편의점, 뭐 주류 판매점 같은 데서 이제 맥주를 고르다 보면은요, 네. 캔 맥주 가운데서 유난히 좀 싼 게 있어요. 뭐 크기나 모양은 다 비슷한데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뭐 60엔, 70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0원 가까이. 네, 그렇죠. 네, 싼 거죠. 이런 것들이 거의 10중 8구 핫보슈인데요. 이 핫보슈는 원료로 100% 메가를 사용하는 일반 맥주랑은 달리 그 원료의 25% 이내에서 다른 첨가물로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세가 싸고 또 덩달아서 가격도 낮아지고 하지만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맥주랑 다를 게 없고 그래서 마시고 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뭐 유학생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용했던 애용했던 맥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럼 몰라서 이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그 혹시 뭐 그 뭐 매실 같은 그거 아, 우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아니고? 그거 말고 이제 그거는 뭐 추하이라든가 이제 소주랑 섞어서 만드는 건데 그거랑 달리 이제 맥주의 종류 중에서 예, 발 그러니까 발포준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예. 100%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혼합시킨 거예요. 아, 저는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 거.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핫보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2000년 무렵인데요. 그 인기의 비결. 당연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래서 그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아끼려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 탄생한 게 이 핫보슈라는 건데요. 네. 그 일본이 만들어낸 하나의 히트 상품인 거죠. 불황 때. 어쨌든 뭐 그렇게 비슷한 어떤 그 알코올 도수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오늘 배울 일본어는 뭐, 또 술과 관련된 거. 네. 이렇게 네. 뭐, 장황하게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배울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맥주 주세요. 아, 일단 맥주 주세요. 네. 우선 맥주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뭐, 시키기 전에, 일단은 네. 맥주 주세요. 네. 이런 얘기죠. 네네. 네. 네. 그 말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아이즈 비르 쿠다사이. 네. 도리아이즈 비르 쿠다사이. 한번 해볼까요? 네. 토리아이즈 비르 쿠다사이. 네. 네. 많이 해보셔가지고 해보시던 가닥이. 이건 뭐 그냥 술술 나오네요. 네. 술 얘기는 술술 나와요. 네네. 이걸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술 얘기는 술술 나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어느 분이 가장 잘 해석하셨는지. 네. 우리 민드님이 또 고생 좀 하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일단 뭐 우선 일단 이런 의미로 토리아이즈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이제 부사인데요. 네. 토리아이즈 그리고 맥주는 그 비어가 이제 영어잖아요. 네. 그걸 일본식으로 표현한 게 네. 비루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주세요라는 의미의 구다사이. 네, 이거를 이제 합쳐서 얘기하면 토리아이즈 비루 구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속 이렇게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하니까 제가 일본에 온 것 같고 꼭 그 어떤 이사카야 같은 데 간 느낌인데 좀 땡기네요. 네.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일본의 네. 남녀 듀오입니다. 네. 비더 보이스라는 그룹인데요, All Together Alone이라는 곡입니다. 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